지금은 결승전입니다. 유나이트 대 한울 경기 앞서서 선수단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리버즈입니다. 지금 이 경기는 태안 군수기 적구대를 결승전 경기입니다. 1부, 2부로 나눠서 경기를 했는데 1부 결승전을 송림 유나이트 대 한울 경기가 결승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막 시작을 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 경기는 1부 결승입니다. 태안 군수기 족구대의 결승전에 오른 유나이트와 한울 경기입니다. 1세트 막 시작했습니다. 안내 말씀을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비가 첫 경기고 저기 소방대가 지금 세 경기인데 만약에 2부 시에는 개시 3점으로 승부가 가리겠습니다. 막 시작한 경기는 2대1로 유나이트가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3대 1입니다. 네, 공이 창해로 나가버렸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4입니다. 네, 잠시 저쪽은 2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2부 결승전. 예비공이 들어왔습니다. 네, 경기 속개합니다.
유나이트 우수비가 실수를 잘 안는데 실수를 했네요. 4대4입니다. 송민의 서브 실추. 화인프리인데 공이 넘어갔네. 다시 여기는 태안군 종합운동장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저것이 태안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종합실내체육관이고요. 이쪽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 풋살경기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곳이 이제 메인 스타디움. 지금 현재 축구 동호인들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을 보시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운동장 내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공이 들어왔네요. 5대6으로 송림이 역전을 시켰습니다. 네, 6대6입니다. 7대8로 다시 유나이트가 역전을 시켰습니다. 아웃.
줘. 야! 가발! 나이스마! 아베, 아베! 아웃 맞습니다. 9대 12입니다. 3대 12로 유나이트가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13대 13. 먹고 막은데. 나이스!
15대 13으로 1세트는 송님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바로 2세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4강전에서보다 유나이트가 실수를 좀 많이 하네요. 공격수가 1세트에서도 수비를 못했다기보다 공격수가 에러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송님이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트 플레이를 잘 했는데 네트 터치입니다. 네트 터치. 결승전이라서 그런지 공격수가 힘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타임을 조금씩 놓치는 것 같으네요. 네트를 많이 치네요. 1대 6으로 송님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대6, 2대6입니다. 송님의 공격수가 저걸 위해서 점수를 많이 내네요. 네. 바운드를 많이 시켜서 옆에 그 담장을 치면은 수비가 안 되죠. 이렇게 세타 쪽으로 공을 밀어주면 극볼이 많이 나갑니다. 세타 쪽에 바로 올려주면은 그 A 공격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 지금도 A 공격이 들어왔었는지 페인트를 놔서. 3대 7입니다. 4대 7 많이 쫓아가네요. 5대 7. 오른발 공격수가 저렇게 에어 공격을 하면은 수비수들이 쏙지요. 네. 5대 9로 도망가네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경기는 태안 군수기 족구대의 일부 결승전입니다. 송림 대 유나이트와 결승 경기 2세트를 보고 있습니다. 아, 볼이 넘어갔네. 6대 9로 주는 많이 쫓았네요. 아, 비각으로 공격수 앞으로 쳐서 공격수가 막지를 못했습니다.
6대 11입니다. 공격수 앞으로 공격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유나이트가 6대 7대 11. 했으나 볼이 안 되네. 7대 12입니다. 8대 12. 앞에 세타가 움직이는 바람에 뒤에 우수비가 놓쳤습니다. 8대 14로 매치 포인트입니다. 14대 9. 10대 14입니다. 15대 10으로 2세트 경기 한올이 승리를 해서 2대 0으로 2021년도 태안군수기 족구대회 결승전에서는 1부 결승은 한올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우승이 유나이티드가 되고요. 4강전에 올렸던 팀들이 이제 청해하고 송림이 공동 3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태안군수기 족구대회 결승전 경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